안녕하세요. AI 플러스 X, AI 플러스 지식재산 포럼의 영상을 보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Chief Investigator로 있는 차미영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2월 18일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행사로 특허청과 카이스트 전산학부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앞서서 사회를 보았는데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따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I가 많은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작품, 특히 예술 작품들이 예술 시장에서는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AI가 발명자로 해서 여러 가지 저작권의 심사의 대상까지 오게 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이런 지식 재산의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혹은 협업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되고 현재 특허에 있어서의 쟁점, 그리고 인공지능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그중에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자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신 원광현 교수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에 계시는 김지수 국장님,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의 선승의 관장님 등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식재산,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과연 발명자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AI 플러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과 더불어서 온라인 참석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추후에 방송을 영상으로 보실 분들께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 플러스 X가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포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IBM 헤드쿼터 대전에서 지금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환영사로 노도영 IBM 원장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S 원장 노도영입니다. 오늘 특허청 또 카이스트하고 함께 인공지능 플러스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심포지엄은 다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얼굴 표정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히 저희 정부 출연연구기관, 과학계에서 중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동안 많은 출연기관을 이끌어주신, 원광현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하고 계속 같이 일을 많이 하신 선승의 대전시립미술관장님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강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주신 특허청의 김지수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카이스트의 오혜연 미래기획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은 뭐 지금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특히 이제 예술이나 또뭐 발명 분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 그 연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단백질 구조를 옛날 같으면 뭐 엑스레이 디프렉션 실험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구조를 알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 처음 초기 몇 가지 시퀀스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프레딕트해서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시대까지 돼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각계각층의 영향 신경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런 쪽에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본 심포지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물리학자 물리학을 이끈 계기가 그 사실은 막스 플랑크가 빛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되게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 기존의 제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윤리적 문제, 지식과 재산권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만드는 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인간과 기계가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에디슨 책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읽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정부 연구 이제 앞으로 개발 관련된 회의를 갔는데 전체를 전기로 다스려야 된다. 이제는 오일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든 걸 2050년대 이제 넷 제로를 하려면 전부 전기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추위가 왔을 때는 이 각 집에 히팅하는 걸 전기로 바꾸면 전기가 과연 가능할 건가? 에너지 소스를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C로 저희가 거의 전기를 쓰는데 이제 DC가 강조되고 요새 뭐 태양 전기 태양광이나 이런 또 우리 저기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서 DC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DC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지금 에디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기로 모든 걸 다 하면서 AC가 아닌 DC로 그래서 오늘 이 에디슨 책을 받았을 때 에디슨이 다시 중요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IBS의 연구 주제가 뭐 이사장님 비롯해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우주 그리고 물질 생명 이 세 가지가 저희 연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기초 과학적 사실 물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의 생명 활동 뭐 이번에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 고민이 AI는 뭔가 그러면 이게 우주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물질도 아닌 것 같고 생명도 아닌 것 같은데 AI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이랬을 때 IBS는 AI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까? 우리는 기초니까 AI는 아티피셜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커버를 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혹은 AI에 대한 그 IBS의 정책이나 미래 방향 설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AI나 뭐 이런 IBS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전부 융복합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이 자리가 IBS 과학문화센터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런 지식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IBS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융국학 기술국 김지수 국장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기초과학연구원 노동영 원장님과 바쁘신 데 참석해 주신 원경영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심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고 한국형 뉴딜의 또 중심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기술 안보에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산업이 만났을 때 그 접점에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이 기술과 만났을 때 더욱더 강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저희 지적권 문제에 새로운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후에 발표되겠지만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저희는 표현을 이제 인공지능이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도 해봤는데요. 그런 이슈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명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 특허청이 저희 특허 분야에 있어서는 G5라고 저희들은 IP5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 거기다 중국 특허청까지 해서 저희 나라 다른 나라 특허청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UN의 이사국처럼 저희 다섯 나라가 결정하는 것들이 전 세계 특허 업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특허의 80%가 그 다섯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최근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지식재산의 시발점이고 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 함께 고민하고 저희의 말씀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죄송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한국기술원체에 감사드리고 실무에 힘써주신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실무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AI 플러스X의 포럼을 처음 기획과 전환하고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영 교수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인사말만 짧게 할 거지만 오셔서 많은 좋은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AI 플러스 X 포럼은 작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1월이죠. 저희가 정치 AI 플러스 폴리틱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교육 그 다음에 공학기술, 과학, 언론, 법률까지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 같이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가장 마지막으로 한 건 기후변화. 그러니까 다른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여러 차례 포럼을 하고 올해 이렇게 지식재산에 대해서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했던 AI 플러스 X의 그 X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너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기술이 되어버려서 저는 이제 AI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이 AI 플러스 X 포럼을 만든 이유가 AI가 이렇게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술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인데에 저희 AI 연구자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이 AI 플러스 X 포럼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7번 동안에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
그 강연들이 녹화가 되고 계속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 연구자들, 또 교수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AI와 그 다른 분야들이 합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강연 주제만 봐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이쪽 무지한 사람인데,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그 알고리즘 모델들을 만드는데, 그 많은 그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이 강연들을 들으면서 인공지능 전 세계 글로벌 특허 동향, 뭐 지재권 이슈, 저작권 보호, 지식재산 창출 촉진 방안,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인공지능 분야 심사 실무 가이드 설명, 저는 이거 꼭 듣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오늘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